안녕하세요. 토론토 리얼투 웬디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론토 지역에서 투자형 콘도를 구입을 할때 리세일을 사야 할지 아니면 분양 콘도를 사야 할지에 대한 각각 게스트들의 답변을 번역해 본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은 JDA 리얼티 바로 짜더 츠예의 브로커 오브 레코드 미스터 띵리의 답변을 번역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분양 콘도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감이고요. 두 번째는 용이함과 편리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 최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분양 콘도는 새 콘도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편리함과 용이성인데요. 리셀 콘도를 사시면 바로 클로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또 테넌트를 구해서 또 임대를 놓으셔야 하는데 분양 콘도 같은 경우에는 4, 5년 뒤에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 최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2배드에 100만 불 정도의 가치의 콘도를 리셀 콘도를 구입하신다고 보시면 다운페이를 35%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략 5% 정도의 클로징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만 불 정도는 있어야 100만 불짜리 리셀 콘도를 사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양 콘도의 경우에는 보통 입주 전까지 15%의 디파짓 구조이기 때문에 두 채를 사셔도 30만 불이면은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콘도의 경우에는 전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클로징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랜드 트랜스퍼 택스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에 이익 최대화라는 점에서 보면은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셀 콘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초기부터 40만 불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5년 정도를 가치 상승을 기다리시게 되는데 그러면 벌써 이제 콘도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콘도가 되면서 새 콘도에 비교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양 콘도가 좀더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개개별로 상황에 따라서 리셀 콘도가 더 적합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스터 띵리가 마지막에 한 얘기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보다 적합한 그러한 콘도 투자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리셀 콘도가 더욱더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게스트의 내용을 번역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